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문자의 기사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로는 이제 첫 번째로는 수식에서 문자의 의미랑 이제 수식에서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어떤 규칙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새롭게 배우는 용어가 있는데 용어의 뜻이 어떤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분배 법칙,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 뭔지 그리고 이제 문자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식의 계산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식의 문자를 왜 쓰는가를 먼저 배울 건데요. 일단 문자는 왜 쓰는가? 문자는 모르는 숫자를 표현을 하기 위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숫자를 3을 더하면 27이 되는 어떤 수를 구하고 싶다 할때 우리는 이게 어떤 수가 24라는 걸 이제 알수 있죠. 이런 어떤 수, 이제 모르는 숫자를 이제 기호 A나 X 같이 문자라는 기호를 통해서 이제 모르는 숫자를 표현을 하겠다. 즉 이제 문자를 사용한다면 x 더하기 3이 27이다. 그럼 우린 이제 x가 24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문자는 모르는 숫자를 기호로 표현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문자도 이런 식에 포함이 되니까 이제 수식이라는 말이 있겠죠. 아, 수식은 뭐다? 숫자랑 문자를 이제 기호로 수학적 관계. 예를 들면 같다. 지금 같은 경우 x 더하기 3이 27이다. 이런 같은 의미를 이제 수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크다나 작다도 이제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수의 두 배를 하고 4를 더했더니 8보다 크다. 이러면 이렇게 2 곱하기 x 더하기 4가 8보다 크다라는 걸 이제 수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겠죠. 네, 그렇게 이제 수식은 이제 숫자나 문자를 이용해서 수학적 관계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더큰 의미가 뭐가 있냐?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수의 3을 더한 수는 97이다. 이긴 말을 이렇게 수식을 사용하면 이렇게 짧게 표현을 할수 있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이제 수식을 사용하는 이제 실질적인 이유가 될수 있고.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수의 3을 더한 수는 97이다. 이거를 이제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한테 말하면 이제 미국인이나 일본인이 한국어를 배우지 않았다면 저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죠? 반대로 이제 미국분이나 일본분이 이렇게 일본어랑 미국말로 영어로 이제 저희한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구나 어디에서나 이제 같은 표현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수식을 쓰는 거다. 아, 이제 이 수식을 보면 이제 저희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봐도 x 더하기 3은 97. 아, 어떤 수의 3을 더하는 수는 97이다. 미국 사람이 봐도 아, 어떤 수의 3을 더하는 수는 97을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이렇게 알수 있게 됩니다. 아, 수식은 이렇게 긴 말을 짧게 사용하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누구나 어디에서나 이제 똑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면 뭐 인종, 지역 상관없이 다알수 있겠죠. 네, 수식은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까 긴 글을 짧게 수식을 쓰기 때문에 이런 수식을 사용한 이유는 이제 경제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적절하게 생략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누구나 어디에서 다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한 규칙이 있어야 이제 헷갈리지 않겠죠? 자, 이두 가지를 알고 가시면 이제, 아, 왜 문자를 사용할 때 이런 약속을 했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숫자랑 문자를 곱하거나 문자랑 문자를 곱하면 이제 곱하기 기호를 생략하는데, 아, 이거는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A 곱하기 4는 4A. 곱하기 기호가 없어졌죠. 또 B 곱하기 A 곱하기 C는 이제 ABC처럼 이렇게 기호가 없어진 걸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문자랑 숫자 계산 시 숫자를 앞에 쓴다. A 곱하기 4면 이렇게 4A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 쉽게 볼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러니까 A, 4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 이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자, 근데 만약에 그 숫자가 1이다. 그러면 우리는 1이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A 곱하기 1은 이제 1A 이렇게 쓸수 있는데, 이제 1마저도 이렇게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 이제 아시면 될것 같고. 아, 그러면 이제 A 이거는, 아, 1 곱하기 A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숫자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마찬가지로 a 곱하기 마이너스 1인데 이거를 마이너스 1a 이렇게도 쓸수 있지만 이거를 아 우리는 이제 생략한다.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 a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이거는 이제 경제적인 이유겠죠. 경제적인 이유고 이거는 누구나 어디에서나 쓰기 위해서 규칙이 있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죠. 네, 세 번째로는 이제 문자랑 문자랑 계산할 때 보통은 알파벳 순으로 이제 표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b 곱하기 a 곱하기 c를 이렇게 abc 순으로 알파벳 순으로 나타나겠죠. 예를 들면 y 곱하기 z 곱하기 x는 이제 x, y, z 이렇게 표시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문자의 곱은 거듭 제곱으로 표현한다.
그 거듭 제곱이 뭐냐? 이렇게 문자 앞에, 아, 문자 뒤에 이제 작은 숫자로 이렇게 숫자를 쓰는 건데, 아, a의 이제 3승 아니면 a의 3제곱 이렇게 읽습니다. a의 3승 아니면 a의 3제곱, 세제곱, 세제곱이라고 읽고요. 그러면 아, 이렇게 표현되면 아, a를 3번 곱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약속을 하게 되면 우리가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이거를 a를 6번 곱했다 이런 뜻으로 a의 6승을 쓰면 좀더 편하겠죠. 이렇게 수식을 이용 이제 거듭 제곱을 사용하면 이렇게 경제적인 효과를 볼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괄호와 이제 수를 곱하면 아 수를 괄호 앞으로 이제 뺀다는 거, 아까 문자 곱하기 숫자에서 숫자가 앞으로 갔죠. 이제 아까 같은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누기 기호를 사용할 때는 이제 분수꼴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곱하기 역수로 표현이 가능하다. 역수가 뭐냐? 역수는 이제 어떤 숫자랑 역수를 곱하면 1이 되는 수를 이제 역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4의 역수는 4랑 어떤 수를 곱하면 1이 되냐? 바로 4분의 1이겠죠? 아, 그러면 4분의 1이 4의 역수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역수의 특징은 또 뭐가 있냐? 4는 우리 4분의 1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4분의 1은 지금, 아, 죄송합니다. 4는 이제 저희가 1분의 4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역수를 보시면 4분의 1이죠. 이렇게 역수는 실제 수에서 분모 분자를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를 바꾼 역수는 뭐다? 4의 역수는 4분의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이렇게, a 나누기 2. 그러면 나누기 2를 어떻게? 곱하기 역수. 곱하기 2분의 1로 생각하면, 아, 2분의 a 아니면 2분의 1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도 나누기를 할 때, 이제 어떤 수랑 AB랑 곱하면 1이 될까 생각하면, 아까 역수는 뭐다? 분모랑 분자랑 바꾸면 되니까, AB는 A, 1분의 AB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 역수는 뭐다? 1분의 AB니까, 아, 얘는 2 곱하기 1분의, 아, A분의, 2 곱하기 AB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문자의 혼합 계산을 알아볼 건데요. 결국은 아까 문자는 뭐다? 모르는 숫자. 즉, 문자는 결국 숫자입니다, 숫자. 그러면 우리 숫자의 계산 순서와 똑같이 진행하면 될것 같아요. 우리 숫자 혼합 계산 어떻게 하죠? 첫 번째, 괄호 먼저 계산을 하죠. 이제 괄호에서도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서로 이제 계산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계산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더하기랑 빼기를 했듯이 문자가 포함돼도 똑같이 괄호 먼저 계산하고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를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시를 볼까요? 자, 2x 마이너스 8 더하기 21x 제곱 마이너스 3x 나누기 3x를 계산해라. 자, 이러면 자 아까 괄호 먼저 계산하고 이제 곱하기 나누기를 계산하라고 했죠. 자, 이거는 우리 아까 말했죠? 숫자랑 곱하기가 생략된 거예요. 그러면 2 곱하기 4x 마이너스 8이니까 자 여기는 곱하기, 얘는 더하기, 여기는 나누기니까 우리는 이 친구들 먼저 해야 된다는 거. 곱하기랑 나누기를 먼저 계산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되고, 아, 이제 곱하기랑 나누기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를 그 다음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인 답이 이렇게 된다는 거. 자, 문자도 결국은 수다. 그래서 숫자와 계산 순서랑 똑같이 괄호에서도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한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를 진행한다. 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문자를 이제 식으로 쓸 건데, 자, 이제 새로 배우는 용어가 있어요. 이제 같이 용어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항. 항은 뭐냐? 숫자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쉽게 생각하면 이제 더하기로 구분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항은 이제 숫자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이고, 더하기로 구분된다. 네, 이따가 예시를 통해서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상수항인데, 상수는 이제 숫자로만 이루어진 것, 즉, 문자가 없는 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는 계수는 뭐냐? 항에서 문자에 곱해지는 수. 예를 들면 아까 A와 4가를 곱한 이제 식이죠. 그러면 이제 아, 4가 이제 이 4A의 계수다. 4A의 계수는 4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항식은 뭐냐? 예, 한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다항식은 뭐냐? 오직 한개 항으로만 이루어진 식이다. 한 개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식. 그러면 아까 다항식이 한개 이상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이니까 당연히 항이 한 개라도, 한 개의 항도 결국은 다항식이겠죠. 즉, 다항식은 이렇게 다항식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차수. 차수는 뭐냐? 어떤 항에서 이제 곱해진 문자의 개수. 아까 같은 경우는 a 3승 하면 아, 얘가 차수가 되는 거예요. a의 3승. 그러니까 차수는 3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자, 다음 시의 차수는 이제 뭐냐? 차수 중에서 가장 큰 항의 차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로 하니까 조금 헷갈리니까 예시를 한번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를 한번 볼 건데, 아까 우리 항은 어떤 걸로 구분된다고 했죠? 바로 더하기로 구분된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x도 이렇게 마이너스 이제 3x 더하기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항은 아까 더하기로 구분된다니까? 더하기로 구분되면 총몇 개죠? 자, 3개씩이 나오죠? 아, 그러면 항의 개수는 3개고, 이제 항은 뭐뭐뭐가 있다? x제곱 마이너스 3x 그리고 4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는 뭐냐? 상수항은 뭐였죠, 아까? 상수항은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 즉, x제곱이나 마이너스 3x 같은 경우는 이렇게 x라는 문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상수항이 아닌 거죠. 즉, 여기서 말하는 이제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의 상수항은 4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x제곱의 이제 개수를 말할 건데, 아까 개수는 뭐다?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 그럼 이제 x제곱은, 숫자가 없는데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0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저희가 뭐라고 했죠? 1이 곱해져 있으면 생략을 한다. 아, 그러면 얘는 1 곱하기 x제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 개수는 1이다. x제곱의 개수는 1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차수는 뭐냐? 차수는 어떤 항의 곱해진 문자의 개수죠. 그러면 x는 지금 두번 곱해져 있으니까 차수는 2차라고 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x의 개수. 마이너스 3x의 개수는 이제 마이너스 3이겠죠? 자, 여기가 3x라고 해서 이제 3이라고 말하면 틀리는 겁니다. 우리 아까 항은 어떤 걸로 구분된다? 플러스로 구분된다. 항은 플러스로 구분되니까 이제 마이너스 3x의 개수는 이제 마이너스 3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x의 차수는 뭐냐? 마이너스 3x의 문자는 몇번 곱해져 있냐? 지금 x가 한번 곱해져 있으니까 차수는 1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항시의 차수는 뭐냐? 다항시의 차수는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니까. 자, 지금 얘는 차수가 2. 마이너스 3x는 차수가 1. 상수는 이제 곱해진 문자가 없으니까 얘는 0사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2차가 제일 크니까, 아, 여기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는 이제 차수가 2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예시를 다시 딴 걸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3x 더하기 y 마이너스 3. 자, 이 친구를 한번 볼 건데, 일단 첫 번째, 항은 몇 개냐? 항은 아까 어떤 걸로 구분된다? 더하기로 구분된다. 더하기. 자, 그러면 3xy 마이너스 3이 이제 항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럼 항의 개수는 총 3개가 있고, 3xy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상수항은 뭐냐? 상수항은 아까 뭐라고 했죠? 문자가 없는 항이라고 말했죠? 자, 문자가 없는 항은 누구냐? 자, 야, 여기 있는 마이너스 3이겠죠? 자, 3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왜? 아까 항은 뭘로 구분된다? 항은 플러스로 구분된다. 그래서 항은, 상수항은 마이너스 3이라는 거, 네, 아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3x를 이제 개수로 알아볼 건데, 개수는 뭐다? 개수는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 이 친구가 개수다. 그러면 3x는 지금 3이라는 숫자가 곱해져 있으니까 개수가 3. 자, 그리고 차수는 뭐다? 차수는 문자에 곱해진 개수. 자, 그러면 여기 x는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x 차수가 1이라고 이제 볼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y를 한번 볼 건데, 자, y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지 않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 곱하기 1은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아, 얘는 1이 곱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y의 개수는 뭐다? 1이라는 거. 이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자, y는 지금 딱 하나만 쓰여 있죠? 그럼 곱해진 개수가 하나라는 거. 그래서 차수가 1이라는 거 아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럼 다항시의 차수는 뭐다? x에서는 이제 차수가 1차라는 거. 그리고 y에 대해서는 차수가 1차라는 거 이제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이제 사칙 연산에 좀더 이제 고민할 건데, 자, 사칙 연산이 뭐죠? 식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어떻게 나누냐? 이제 이거를 배워볼 거예요. 식은 어떻게 더하고 어떻게 빼고 어떻게 곱하고 어떻게 나누는지 지금 이제 배울 건데, 자, 일단 먼저 세 가지의 법칙을 먼저 배울게요. 첫 번째는 분배 법칙. 자, 분배 법칙은 뭐냐? 괄호와 숫자가 곱해졌을 때 성립되는 법칙입니다. 자, 이렇게 2 곱하기 4x 더하기 8. 이렇게 곱하기와 괄호가 이루어져 있는 걸 이제 괄호를 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2 곱하기 x를 4x에서 주고 2 곱하기 x를 플러스 8을 준다면 이런 식으로 2 곱하기 4x 더하기 2 곱하기 8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 따라서 이거의 답은 뭐다? 8x 더하기 16. 자, 이따가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할때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아, 이렇게 곱하기랑 괄호가 있으면 이렇게 괄호를 풀수 있다라는 거 이제 참고로 아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곱셈이 덧셈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 괄호를 푸는 분배 법칙은 곱셈이 덧셈으로 바뀐다.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하시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도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AB 더하기 AC. 이제 이렇게 할 건데, AB가 아까 뭐였죠? A 곱하기 B였죠? 자, 이렇게 문자랑 문자의 곱은 곱하기 3을 가능하니까 얘는 결국 A 곱하기 B라는 거. 그럼 AC는 뭐다? AC는 A 곱하기 C다. 그럼 두 항에서 지금 A가 공통으로 곱해져 있죠? 이렇게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게 있으면 반대로 이제 푸는 게 아니고 묶는 거예요. 묶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A 곱하기 B 플러스 C로 이제 묶을 수도 있다는 거. 아, 분배 법칙은 푸는 것도 되지만 이렇게 묶는 것도 이제 분배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묶 그러면 이렇게 묶여지면 이제 덧셈이 곱셈으로 바뀌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아, 그럼 괄호를 묶는다는 거는 이제 식의 덧셈을 곱셈으로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분배 법칙은 이제 숫자와 괄호 사이에서 자,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분배 법칙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교환 법칙인데 교환 법칙의 의미는 뭐냐? 두 항의 위치를 바꿔도 계산 결과가 변하지 않는다. 이게 교환 법칙입니다. 자, 교환 법칙은 어떤 연산 기호만 되냐? 곱하기랑 더하기만 된다는 거. 이제 예를 들면 16 더하기 8x는 8x 더하기 16이랑 어차피 순서만 바뀌어도 결과값은 같겠죠. 예를 들면 4 더하기 2는 6인데 2 더하기 4도 6이죠. 이런 식으로 더하기는 둘의 위치를 바꿔도 네, 결과값이 변하지 않다. 즉 교환 법칙이 성립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A 곱하기 B 더하기 C 이것도 한번 볼게요. A 곱하기 B 더하기 C 이거랑 B 더하기 C 곱하기 A랑은 같죠? 이렇게 곱하기도 순서를 바꿔도 네, 결과값은 변하지 않는다. 숫자도 마찬가지로 2 곱하기 4랑 4 곱하기 2는 둘다 8로 계산 결과가 같듯이 아, 곱하기는 항의 위치를 바꿔도 결과값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 즉, 교환 법칙이 성립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빼기랑 나누기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예를 들면 2 빼기 4는 마이너스 2잖아요. 근데 이제 교환 법칙을 이제 쓰려고 해봤는데 4 빼기 2는 2니까 둘은 계산 결과가 다르죠. 아, 그럼 뺄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누기도 성립이 안 되겠죠. 4 나누기 2는 2인데 2 나누기 4는 2분의 1이니까 아, 두 개는 결과값이 다르죠. 즉, 나누기도 교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이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어떤 법칙이 성립하냐? 결합 법칙이라는 걸 이제 배울 건데, 결합 법칙은 뭐냐? 계산 순서를 바꿔도 결과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계산 순서를 바꾼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한번 볼게요. 네, 첫 번째로 이제 16 더하기 8x 더하기 6y를 할 건데, 이걸 앞에 먼저 계산을 해도, 뒤에 걸 먼저 계산을 해도 결국은 결과값은 똑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2 더하기 3 더하기 4를 보겠습니다. 자, 2 더하기 3 더하기 4를 제가 앞에 거를 먼저 계산할게요. 그럼 2 더하기 3을 계산하면 5죠. 그럼 5 더하기 4는 9. 아,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이제 9. 앞에 거를 먼저 계산한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뒤에 거를 먼저 계산할게요. 뒤에 거. 자, 3 더하기 4는 뭐죠? 7이죠. 그럼 2 더하기 7이니까 결국은 2 더하기 7은 9. 얘처럼 자, 결과값이 같죠. 아, 더하기는 계산 순서에 상관없이 모든 값이 똑같다. 계산 순서를 바꿔도 결과가 변하지 않는다. 즉, 결합 법칙이 성립된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마찬가지로 곱하기도 똑같겠죠? A 곱하기 B 곱하기 C에서, 자, 뒤에 걸 먼저 계산해도, 앞에 걸 먼저 계산해도 결국 결과값은 똑같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러면 뭐다? 곱하기는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곱하기는 결합 법칙이 성립된다. 근데 빼기랑 나누기는 안 된다는 거. 자, 예를 들면, 2 빼기 4, 빼기 3을, 이제, 앞에 거를 먼저 할게요. 앞에 거를 먼저 하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얘는 뭐냐?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거. 이렇게 알수 있겠죠? 근데 이제 뒤에 걸 먼저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4 빼기 3은 1이니까 결국 이걸 값은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개의 결과값이 다르기 때문에 아, 빼기는 결합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마찬가지로 나누기도 2 나누기 4. 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3을 나누는 거는, 자, 2분의 1 나누기 3이니까, 6분의 1이겠죠. 근데, 2 나누기 4 나누기 3을 뒤에 걸 먼저 해버리면, 2 나누기 3분의 4니까, 얘는 결국에는 2 곱하기 4분의 3. 2분의 3이니까 둘이 결과값이 다르죠. 즉, 뭐다? 결합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아, 결합 법칙은 곱하기랑 더하기만 성립되고, 교환 법칙도 곱하기랑 더하기만 성립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의 사칙 연산을 할 건데, 1차식 먼저 하겠습니다. 1차식을 먼저 할 건데, 네, 첫 번째로, 1차식 곱하기 수를 이제 곱셈과 나누셈을 할 건데, 자, 이거는 뭘 이용한다? 분배 법칙. 분배 법칙 중에 뭐라? 괄호를 푸는 분배 법칙을 이용한다는 거. 자, 1차식과 수는 어떻게 곱하고 어떻게 나누냐? 아,
분배 법칙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아까 2 곱하기 3x 더하기 4, 얘는 어떻게 했죠? 아, 얘가 분배 법칙이 성립하니까 결국은 얘는 2 곱하기 3x 더하기 2 곱하기 4,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뭐다? 얘는 6x 더하기 8이니까, 아, 이렇게 1차식 곱하기 수는 분배 법칙이 성립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자, 두 번째로는 1차식과 1차식은 어떻게 더하고 어떻게 빼는지, 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차식과 1차식은 어떻게 더하고 빼냐 한번 보겠는데, 자, 3x 더하기 4 더하기 4x-8을 보면, 자, 이거는 어떤 걸 작용하냐? 이제 이거는 분배 법칙 중에 괄호로 묶는 걸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3x에서 이제 3x, 4x에서 4x끼리, 자, x는 x끼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상수는 상수끼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3x에서는 3x, 자, 4x-8에서는 4x, 그리고 3x 더하기 4는 이제 4가 나오겠죠, 4. 그리고 4x-8에서는 -8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x는 x끼리, 상수는 상수끼리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을 이제 우리 동류항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3x랑 4x를 보시면, 같이 x라는 문자를 썼고, 지금 3x의 차수는 뭐죠? 1차죠? 자, 4x의 차수도 1차. 이렇게 같은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을 우리는 동류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동류항은 이렇게 분배 법칙, 괄호 묶어가 성립이 된다는 거. 즉, 3 더하기 4, x 더하기 이제 4 빼기 8로 최종적인 답은 7x-4,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를 빠르게 생각하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자, x는 x의 계수끼리, 상수항은 상수끼리 따로 더한다. 즉, 3x 더하기 4x는, 3 더하기 4는 7이니까 얘는 7x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동류항의 계수끼리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상수는 이제 상수끼리 더한다. 즉, 4 더하기 -8에서 -4,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단항식의 계산을 할 건데, 아까 단항식이 뭐라고 했죠? 항이 한 개인 식을 단항식이라고 했죠? 자, 근데 항은 어떤 걸로 구분된다 했죠? 항은 더하기로 구분된다고 했는데, 그럼 항이 한 개인데, 그럼 다른 게 더해지면 얘는 단항식이 아니고 바로 다항식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단항식의 계산은 곱하기랑 나누기만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지수라는 걸 이제 배울 건데, 아까 지수는 우리 차수랑 비슷하다, 지수랑 차수는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즉 지수는 뭐다? 아, 문자나 숫자가 곱해진 개수. 아까 차수는 문자가 곱해진 개수인데, 이거를 숫자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지금 10번 곱한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아까 우리 문자에서는 A를 5번 곱한 걸 A, 5 이렇게 표현했듯이, 자, 2를 10번 곱한 것도 이렇게 2의 10승, 아니면 2의 10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좀더 이제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2의 10승은 뭐다? 2를 10번 곱한 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자, 아래에도 마찬가지로 A를 5번 곱한 다음에 B를 4번 곱한 수를 이렇게, 어우, 너무 길죠? 곱하기를 9번 쓰는 게 아니고 이거를 지수를 이용해서 A 5승 곱하기 B의 4승,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아, A를 5번 B를 곱한 수는 뭐다? AO B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단항식, 그럼 이제 단항식을 곱하고 나눌 건데, 자, 우리 이걸 이제 단항식에 성립하는 계산을 이제 지수 법칙, 이렇게 말해요. 자, 지수 법칙이 어떤, 몇 개의 지수 법칙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렇게 AM승 곱하기 AN, 이렇게 값과 값의 곱은 이렇게 지수에 더하기로 된다, 이게 첫 번째 지수 법칙이에요. 자, 이게 왜 성립하냐? 자, 우리 아까 AM은 뭐였죠? AM은 A를 N번 곱한 수죠. A를 N번 곱한 수. 자, AN은 뭐죠? A를 N번 곱한 수죠. A를 N번 곱한 수. 자, 그러면 이걸 숫자로 표현하면, 자,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가 몇 개? A가 N개 곱해졌다. 자, 이 친구랑 A 곱하기 A 곱하기 A. A가 몇 개? A가 N개 있으니까. 그러면 총 A가 몇번 곱한 거예요? A가 N 플러스 N번 곱한 거죠. A의 M승 곱하기 AN은 뭐다? A를 M 더하기 N번 곱한 수인 거죠. 따라서 이게 아까 뭐였죠? A의 M 더하기 N,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 AM 곱하기 AN은 이렇게 a m 더하기 n이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아, 값의 곱하기는 이렇게 지수끼리 더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 지수 법칙 첫 번째, 값의 곱은 지수에 더하기로 생각할 수 있다. 자, 이게 지수 법칙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값의 나누기는 지수의 빼기다, 값의 나누기는 지수의 빼기로 생각할 수 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am은 뭐죠? a를 n번 곱한 수죠. a를 n번 곱한 수. 자, an은 뭐죠? an은 a를 n번 곱한 수죠. a를 n번 곱한 수. 자, 그러면 am 나누기 an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a를 n번 곱한 수 나누기 a를 n번 곱한 수.
즉 이걸 이제 분수로 나누기는 우리 분수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분모가 보다 A의 N승, 분자가 보다 A의 M승이니까. 자, 만약에 M이 N보다 크게 되면, 자, 얘가 이제 N개는 이제 약분이 되겠죠. 자, A분의 A가 1이니까 다 약분이 된 다음에 남는 거는 뭐밖에 없다? A가 M-N개밖에 없으니까. 자, 남는 거는 A를 M-N번 곱한 수, 즉 A의 M-N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또 추가로 알아야 될 건 뭐냐? 자, 우리가 결국은 여기서 나누기가 사용되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A가 0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A가 0이다. 자, 그러면 0의 M승은 뭐죠? 0을 N번 곱한 수니까 0이죠. 자, 마찬가지로 A의 N, 즉 0의 N승은 뭐죠? 0을 N번 곱한 수니까 똑같이 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누기 0, 저희 나누기 할 때는 0은 이제 정의되지 않으니까, 자, 여기 지수 법칙에서는 A가 0이 될 수 없다는 거. 자, 0이 왜 0이 안 되냐? 자, A가 왜 0이 될 수가 없냐? A가 0이면 여기 분모가 0이 되니까, 우리는 분모가 0인 수는 이제 존재하지 않으니까, 네, A는 0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M과 N이 같다면, AN 나누기 AM이니까. 자, 분모도 A가 M개. 분모도 A가, 분자도 A가 M개. 분모도 A가 M개니까 결국은 다 약분되니까 1인 거죠. 그래서 M하고 N이 같으면 1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반대로는 분모가 A가 더 많은 거야. 즉 N이 M보다 클 때는, 자,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했는데, 자, A가 여기 M개가 썼는데 여기 M개 쓰고도 더 남겠죠. A가 더 남으니까, 아, 그럼 남는 게 몇 개다? N-M개라는 거. 그래서 이제 분모가 A N-M이고 분자는 다 약분이 있으니까 1이 된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지수 법칙 두 번째. 값의 나누기는 지수의 빼기와 관련이 있다는 거.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지수 값의 지수를 씌우면 지수끼리 곱한 거다. 자, A의 M의 N승은 이게 AMN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자, 이건데,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AM의 N승은 무슨 뜻이죠? AM승을 N번 곱한 수죠. 자, 그럼 이거 수식으로 표현하면 AM 곱하기 AM 곱하기 AM 곱하기, 이게 AM이 몇 개? N개. 자, 근데 우리 아까 값의 곱하기는 지수끼리 더한다고 했죠? 지수끼리 더하기니까, 얘는 뭐다? A의 M 더하기 M 더하기 M 더하기 M 더하기 M 더하기 M승. 이렇게 생각했죠? 그럼 M이 몇 개죠, 지금? M이 N개니까, M을 N번 더했다. 우리 이걸 어떻게 표현하죠? 곱하기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A의 N 곱하기 N이니까 결국은, 아, AMN이다. 그래서 이제, 아, 값의 지수를 쓰이면 여기가 지수끼리 곱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수 세 번째, 지수 법칙 세 번째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수의 분배법칙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예를 들면 이번에는 A뿐만 아니고 B라는 이제 친구를 사용할 거예요. 자, AB의 N승, 이거는 뭐냐? 이게 이렇게 분배법칙처럼, 얘가 괄호에서 분배법칙처럼 AN, BN. 마찬가지로 분수도, 분수의 N승을 이렇게 분자의 N승, 분모의 N승을 준 것처럼 BN분의 AN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거를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AB의 N승은 뭐였죠? 뜻이 AB를 N번 곱한 수니까,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AB 곱하기 AB 곱하기 AB 곱하기 해서 AB가 몇 개? AB가 N개라는 거죠. AB가 N개. 그러면 이거를 A는 A끼리 따로 빼는 거예요. 그리고 B는 B끼리, B는 B끼리 이렇게 따로 뺀다면, 그럼 A가 N개 그리고 곱하기 B가 N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A를 N번 곱한 거 뭐였죠? 바로 AN. 자, 우리 B를 N번 곱한 거 뭐였죠? 바로 BN.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아까 곱하기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결국 얘는 AN, BN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B분의 A는 뜻이 뭐죠? B분의 A를 N번 곱한 거죠. B분의 A를 N번 곱했으니까 B분의 A 곱하기 B분의 A 곱하기 쭉쭉쭉 해서 B분의 A죠. 자, 그럼 얘가 몇 개죠? N개. 자, 그럼 분모만 봤을 때 분모는 B가 N번 곱한 거죠. B가 N번 곱한 거. 마찬가지로 분자도 A가 N번 곱한 거. A가 N번 곱한 거. 그럼 우리 아까 뭐라고 했죠? A를 N번 곱한 거 AN. B를 N번 곱한 거는 BN이니까, 아, 결국은 B분의 AN은 뭐다? BN분의 AN.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결과를 알았으니까 이게 약간 어떻게 생각한다? 아, 지수끼리 이렇게 분배법칙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낭식의 마지막 계산은 뭐냐? 이렇게 숫자와 문자로 곱해져 있는 것들은 어떻게 계산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계수는 계수끼리, 즉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하고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해라. 그리고 나눗셈은 역수의 곱셈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3a 곱하기 2a 곱하기 5a는 어떻게 될까? 자, 그럼 우리 두 번째보다 계수는 계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따로따로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뭐야? 3, 3, 2, 5는 따로 곱하고, 그리고 a, 따로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 곱하기 3은 9, 9 곱하기 2는 18, 18 곱하기 5는 90이니까 이렇게 90 써주는 거고요. 다음, a가 4번 곱했으니까 얘는 지금 뭐죠? a의 4승. 아, 그럼 얘는 뭐다? 90 곱하기 a의 4승. 곱하기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90a4.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아래식도 이제 할 건데, 마이너스 2a 곱하기 3b 나누기 5a분의 2 곱하기 3분의 2b의 3승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자, 우리 이제 나눗셈은 어떻게 생각하자? 나눗셈은 역수의 곱셈. 그럼 5a분의 2는 역수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아까 역수는 뭐라고 했죠? 원래식에서 분자랑 분모의 위치만 바꿔라. 즉, 2분의 5a. 2분의 5a 아니면 2분의 5a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2분의 5a로 생각을 한다면, 이제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을 하라고 했으니까, 아,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3분의 1을 따로 계산하고, 그리고 문자는 문자끼리. 그러면 문자에서도 a는 a끼리, b는 b끼리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뭐다? 아,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곱하게 되면 결국은 마이너스 10 a제곱 b4승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아, 다낭식이 이렇게 숫자랑 문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자?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각각 계산하고, 나눗셈은 어떻게 바꾸자? 역수의 곱셈으로 생각하자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차 식도 배웠고, 다낭식도 배웠으니까, 최종적으로 다항식은 어떻게 계산하냐? 자, 다항식은 어떻게 먼저 계산하냐? 거듭제곱을 먼저 계산합니다. 자, 거듭제곱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아까 우리 문자는 뭐라고 했죠? 문자는 결국은 모르는 숫자. 결국은 문자는 숫자예요, 숫자. 그러면 어차피 문자의 계산 방법이나 숫자의 계산 방법이나 똑같다는 거. 즉, 그 다음에 괄호부터 계산하고 곱셈, 나눗셈 한 다음에 더하고 빼면 된다는 거. 자, 우리, 자, 곱셈, 나눗셈 할 때는 우리 아까 1차식 계산에서 뭘 쓴다고 했죠? 분배 법칙을 사용하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숫자, 숫자, 문자, 문자 혼합 형태가 나온다면, 계수는 계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그리고 나눗셈은 역수의 곱셈. 다낭식에서 배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덧셈, 뺄셈에서 뭘 생각했냐? 우리 동류항끼리 생각한다고 했죠? 동류항은 뭐다? 동류항은 사용되는 문자가 같고, 그리고 찻수까지 같은 거. 사용되는 문자랑 찻수가 같은 항을 우리 동류항이라고 했죠? 동류항끼리는 어떻게 산다? 동류항끼리의 계수끼리 더하고 뺀다고 했죠? 더하고 뺀다. 자, 그럼 한번 예시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렇게 12x3승 마이너스 8x의 제곱 나누기 마이너스 2x 제곱에 더하기 5x는 어떻게 계산하냐? 자, 첫 번째로 뭐다? 지수 법칙. 거듭제곱이 있으면 거듭제곱을 풀어주는 거예요. 자, 문제를 보면, 자,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2x제곱을 거듭제곱을 계산하면, 자, 얘는 뭐다? 우리 분배 법칙. 아까 a의 n승은 a의 n승, b의 n승이니까 마이너스 2의 x 제곱은 마이너스 2의 제곱 x의 제곱이겠네요. 자, 마이너스 2의 제곱보다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결국은 4x 제곱이라는 거. 자, 그렇게 거듭제곱을 먼저 계산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으로 괄호를 푼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곱셈과 나눗셈을 할 건데, 자, 곱셈과 나눗셈은 어떻게 한다? 자, 분배 법칙이 있으면 분배 법칙을 사용을 하고, 자, 이렇게 분배 법칙을 사용을 할때 어떤 걸 이용한다? 자,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 자, 곱하기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12x3승하고 12x3승 마이너스 8x 제곱을 생각하면, 자, 얘는 뭐다? 자, 이 친구는 12x3승 마이너스 8x 제곱 곱하기 4x 제곱분의 1. 얘는 이제 분배법칙을 통해서 12x3승 분배법칙을 통해서 12x3승 곱하기 4x 제곱분의 1 빼기 8x 제곱 곱하기 4x 제곱분의 1이겠죠. 자, 그럼 뭐야? 숫자는 숫자끼리. 아, 그러면 4분의 12 곱하기 x3승 곱하기 x 제곱이니까. 아까 뭐죠? x3승 나누기 x 제곱이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나눠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지금 지수가 큰 경우니까. 아, 그럼 지수끼리 뺀다.
그러면 x만 남겠죠. 자, 다음으로는 뭐다? 마이너스 8x 제곱 곱하기 8x 제곱분의 1. 생각을 해보면, 자, 숫자는 숫자끼리 4분의 8.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자는 문자끼리인데, 자, x제곱분의 x제곱이니까, x가 두 번 곱했으니까 그냥 다 약분되면 1만 남겠죠. 자, 그럼 뭐냐? 4분의 12x 빼기 마이너스 4분의 8이니까, 즉, 뭐다? 3x 마이너스 2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곱셈과 나눗셈은 분배 법칙을 사용하고,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그리고 나누기가 있으면 역수의 곱셈을 생각하고, 자, 여기서도 이제 문자 계산할 때 지수법칙이 사용된다는 거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더하고 빼기를 할 건데, 더하고 빼기는 이제 어떻게 한다? 동량끼리 계산하면 된다. 자, 그럼 3x의 동량은 뭐죠? 이렇게 5x. x라는 똑같은 문자를 썼고, 차수가 둘 다 1차니까 3x랑 5x는 동류항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뭐다? 동류항끼리는 어떻게 한다? 계수끼리 더한다. 더하기는 더하고, 빼기면 계수끼리 빼면 된다는 거. 즉, 3 더하기 5 해서 8x-2. 최종답이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최종적으로 다항식의 사측 연산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